포스코가 임금과 단체 협약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 투표를 가결시킨 데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 조정 중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여부에 따라서 태풍 힌난노 때 복구한 고로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 내걸린 현수막들. 임단협 승리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파업만은 막자며 파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쟁의 찬반 투표 결과 75%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 인상, 자사주 100주와 성과급 200% 지급,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인 1억 800만 원의 버금가는 9,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사측은 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1조 6천억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난색입니다. 회사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으로 태풍 힌난노 때 노사가 협심해 복구한 고로가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판과 후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지금 철강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그렇게 나오면 굉장한 후유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 노사 모두 총파업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